이제 진짜 그 어썸블리스 구독자님들이 이제 진짜 X라는 브이로그 보시겠네. 오랜만에. 아, 나의 실체를 사실 알게 된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창 TV 안시현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창 TV 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또 맥포스. 네, 맥포스. 제가 처음 라이브를 해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라이브 처음. 저 사실 그래서 온 거예요. 처음 해보고 싶어가지고. 경험해 보시려고. 네. 좀 라이브 뭐 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네. 긴장 안 하고. 네. 원래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대중들한테도 뭔가 이 파워리프터가 이렇게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또 어필을 또 할 수 있는, 오히려 또 그쪽에서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요거 근데 이거 너무 더러운데.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네. 네. 저 회창 라이브 파이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여기 두 분은 이제 유튜버로 해창 TV 유명하신, 네. 유튜버 해창 TV 안녕하세요. 주실까? 네. 여기는 어썸블리스 유튜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현재 5천 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놀라 했어. 오늘도 라이브 처음 오셔가지고. 네, 저 라이브 처음이라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이브 너무 잘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잘 진행.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냥 현미밥에 소고기 이렇게 해서 보통 하루에 뭐 많이 먹을 때는 이렇게 3끼랑 그 다음에 오트밀 4끼, 총 4끼 먹고, 적게 먹을 때는 이렇게 2끼랑 오트밀 이렇게 3끼 엄청 그냥 심플하게 먹어요. 그 왜냐면 평일에 좀 시간을 잘 지켜야 주말에 이제 데이트하면서 주말에 이제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와,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아, 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 맛있는 걸 갖고 와서 수저를 안 가져왔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오늘 뭐 근데 치팅하는 날 아니죠?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이제 일단 멘탈 치팅하는 날이어가지고. 멘탈 치팅? 멘탈 치팅. 아, 그건 뭡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날. 아, 멘탈. 그걸 이제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오늘만 먹겠습니다. 오늘만 네,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식사 맛있게. 네. 이거는 허락하는 맛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괜찮다? 우승으로 점점 다가가는 그런 맛. 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체중 얼마나 남았어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네. 77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77? 근데 대체 73 막 이러지 않아요? 마이너스 75. 아, 물만 빼면 살짝 빼면 되구나. 맞습니다. 와, 컨디션만 유지하는 거 이제 60일 정도 유지해요. 와,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단백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먹으려고 이제 핑크 솔트. 핑크 솔트 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저는 원래 물 먹을 때 삼다수밖에 안 먹습니다. 왜요? 아, 진짜 리얼. 이게 국물이에요? 이게 자연에서 뽑아올린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연의 전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좋지 않아요? 이런 네. 삶이? 저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진짜 이 입장이 돼봐야 알지. 개토라이야. 자, 아까 했던 얘기를 마저 합시다. 제 네. 식단을 좀 짜주십시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아침에 오트밀, 점심에 현미밥 소고기, 그 다음에 현미밥 한 번 더 먹고, 네. 마지막 식사를 뭐 거의 자유식과 비슷하게 자유식. 네, 뭐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아침 점심을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부터 좀 잘못됐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아, 그것도 좋으세요. 다 그냥 냉정하게. 정말 진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면 네. 아침에 진짜 식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프로틴 파우더 이런 것보다. 오트밀도 식품 아니에요? 하지만 오트밀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틴 파우더가 조금 걸려요. 아, 진짜 프로틴 파우더를 아예 없애고? 네, 왜냐하면 전날에 자면서 이 네. 근육들은 쉬면서 네. 이제 단백질 섭취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기다리고 네. 있는데 아침에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파우더를 줘버려. 그럼 얘네가 운동을 할 때 이미 그 조금 삐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근데? 해서 이제 뒤늦게 점심에 운동하고 와서 소고기랑 네. 현미를 넣어줘 봤자 네.
아침이 시작할 때 이제 그게 안 되면 아~ 하루가 되게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저는 항상 그래서 아침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공복으로는 절대 운동을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네. 탄수는 뭐 먹어요? 저는 네. 다이어트 할 때 일단 무조건 고구마 혹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도 먹긴 먹네요. 네, 오트밀도 50g 정도? 오트밀 맛있게 어떻게 먹어요? 그냥 물에다가 참 개, 너무 맛있어요. 개 맛없잖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개토라이야. 아무튼 닭가슴살도 오케이 그럼 버터 맛이 나요. 네. 아침을 조금 자연식으로 바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점심은요? 점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만약에 하시겠다면 현미밥까지는 오케이. 밥 현미밥 오케이. 소고기를 그 단백질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원 소고기가 좀 투머치다. 네 칼로리가 너무 높아. 너무 높다. 네 그램당 칼로리가 높고. 네. 진짜 한 달 정도까지는 솔직히 소고기 오케이. 아 왜냐하면은 다이어트가 다가오면 그 이 결승선이 오면 올수록 네. 단백질을 좀 약간 그럼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대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끼니를 바꿔야죠. 아 세 번째 네 번째 끼니를 바꿔야 된다. 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끼니를 고구마 닭가슴살로 추천드립니다. 고구마 닭가슴살 그리고 약간 그 허전한 느낌을 야채로 채우는 거죠. 아 야채는 그냥 브로콜리 먹고요? 네 브로콜리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초록색깔 채소들 아니면 집반찬 많이 먹습니다. 김치 뭐, 어떤가요 김치? 김치 너무 좋죠. 김치 괜찮아요? 네 김치 너무 좋죠.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음식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끼니를 탄수화물 아니 고구마랑 닭가슴살 바꿔라? 그렇죠. 왜 고구마로 바꿔요? 저는 약간 이해 못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느린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느린 탄수화물인 현미는 사실 저는 현미는 쌀밥이랑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쌀밥 좋다고 생각하는데 쌀밥 좋아요. 네. 쌀밥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저는 하나가 있죠. 유산소를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 닭가슴살 유산소 안 하죠. 네, 이제 바로 팩트로 이제 그냥 아하. 네. 유산소를 하시면 솔직히 쌀밥이나 현미밥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 현미밥의 양만 좀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은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항상 아시잖아요. 정답은 없다. 네. 그렇죠.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다이어트가. 루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고기 부채살로도 충분히 뺄 수 있다 봐요. 왜냐? 유산소를 한다면. 아. 유산소를 하고 좀 뛰는 강도도 30분보단 저는 규칙적으로 1시간. 아. 네. 그렇게 길을 들여 놓으면 소고기 뭐 30분보다 1시간? 네. 저는 항상 1시간. 1시간씩 며칠? 1시간씩 그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아, 그냥 저는 맨날. 네, 저는 12월 달까지 다이어트 12월 달까지 이제 유산소 1시간씩 해요. 할 거고. 해낼 겁니다. 개토라이야. 제가 이제 목표가 생겼거든요. 네. 그 피플스 챔피언에는 나와봐야겠다. 저를 좀 코칭을 해주십시오. 아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저는 운동 강도를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약간 일탈하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근데 요새 운동 강도가 별로 안 세요. 저 하루에 25세트야. 25세트여도 그 퀄리티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요새 좀 네. 퀄리티 올리는 25세트. 왜냐면 그냥 핵 정석으로 하시는 맞아요. 분이기 때문에 그 25세트도 제가 하면 좀 많이 더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건 아닌데. 솔직한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뭔가 3세트씩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다 보면 운동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네, 종목수를 딱 두 개만 가져가요. 뭐 가슴이면 가슴 두 개. 그래서 5세트 5세트로 10세트 하고 그다음 등 두 개, 5세트 5세트 20세트 가져가고 그다음에 약간 뭐 어깨나 팔 이렇게 5세트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퀄리티가 높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나름대로 네, 이제 네네네네. 엄청 높게 가져간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다이어트만 정말 그 식단만 먹는 것만 어떻게 좀 잘 컨트롤하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을 아침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식사 그게 없어도 네. 저는 솔직히 먹어라. 그 패턴을 한번 2주 정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빡세게 다이어트 2주 들어가면 네. 아침이 맛이 없을 수가 그쵸, 없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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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렇게 돌려놓고 이제 몸한테 리셋을 시켜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에 뭐 현미밥이라든지 오트밀, 오트밀이 아침에 진짜 좋거든요. 아시죠? 네, 오트밀 좋죠. 그거랑 뭐 이렇게 남백 먹는다던가. 남백은 괜찮아요? 남백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단 가스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흰자잖아요. 저는 그러면 사실 아침에 오트밀하고 남백을 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야죠. 스크램블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많은 맛있잖아요. 네. 저 아침에 밥을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진짜 소고기 엄청 부러운데 잠시 내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 닭파여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있어. 닭을 먹으면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자신이 없어요.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닭을 엄청 싫어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 다이어트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하려면은 네. 진짜 닭가슴살 만으로는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닭가슴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고기로 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도만, 그리고 아침에 좀 먹는 습관만. 아침에 습관이랑 세끼 삼사끼는. 삼사끼는 솔직히 조금 바꿔요? 만약에 소고기로만 먹으면은. 네. 좀 약간 탄수를 좀 더 줄인다던가. 탄수를 줄인다던가. 밥 반 공기로 이제 약간 진짜 거의. 근데 제가 밥을 거의 반 공기 먹긴 해요. 제가 150g짜리 현미. 네. 반 공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한 공기라 생각합니다. 아. 네. 뜯었으면 한 공기죠. 아. 네. 밥을 해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반 공기 품으면 되니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고. 일주일 뒤에 한번 아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몸무게 재가지고 카운팅 한번 해보세요. 아, 몸무게 안 잰 지 한 2, 3주 된 거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이사하고 난 뒤에 체중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이제 진짜 그 어썸블리스 구독자님들이 이제 진짜 다이어트하는 브이로그 보시겠네. 오랜만에. 아, 나의 실체를 사실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막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 식단 칼로리 재서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난 안 하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또 보고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할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승은 어썸블리스. 아 이걸 끝내야겠다. 아.